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모험가 여러분. 네, 저는 이번에 로스트아크 게임 OST Sweet Dreams My Dear를 부른 가수 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게임 OST를 부른 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진짜 너무 설레고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보게 됐는데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게 공개가 됐을 때 너무나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뭔가 얼떨떨하고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노래들 많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게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아, 왜 이 게임을 좋아하는지 알겠다. 또 새로운 감각도 알게 됐고 진짜 이 노래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 노래를 진짜 사랑하면서 모험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 노래 소리를 듣고 아, 이게 소양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아채 주신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래들을 듣고 위로도 받고 또 이 안에서 진짜 그 게임의 주제잖아요. 그런 꿈꾸는 그 이야기들을 또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보람 있는 일이었었어요. 이번에 이 게임 OST 부탁을 받으면서 금강선 디렉터님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보고 되게 울컥했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꿈꾸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얼마나 다했는지를 그 편지를 통해서 제가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 노래를 정말 꼭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노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금강선 디렉터님이 꿈꾸시고 또 이야기는 그런 메시지처럼 계속 꿈꾸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요, 이제 1절 가사에 빛바랜 낙원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저번에 금강성 디렉터님이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빛바랜 낙원 같다고. 그래서 꿈꾸는 게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고 그런 이야기를 잘 해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되게 동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게임과 또 이 노래를 통해서 진짜 꿈꾸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힘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로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지향하는 바가 사실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사랑을 하고 또 꿈을 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금강성 디렉터님이 지향하시는 바와 제 뜻이 너무나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만큼 저도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로스트아크 모험가 여러분, 네, 정말 이 노래 사랑해 주시고 또 진짜 많은 호응 보내주셔서 저도 정말 벅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 말 드리고 싶네요. 이 말은 해주고 싶어요. 예쁜 꿈 꾸라고. 예쁜 꿈 꾸세요.